네, 안녕하세요. 오토랄드 김웅식 기자입니다. 혼다 CR-V, 혼다 SUV 라인 가운데 최초의 하이브리드 모델이죠. 이 CR-V 하이브리드 시승을 하기 위해서 여기가 지금 영암에 있는 국제 자동차 경기장, 다잘 아실 겁니다. CR-V가 보니까 하이브리드인데 일반적으로 가솔린 엔진이 갖고 있는 어떤 정숙성에다가 굉장히 그 파워풀한 성능을 갖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모터로 어떤 출력 성능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높여서 뭔가 좀 퍼포먼스, 그런 어떤 주행 감성 같은 것들을 상당히 좀 강조를 한 모델이다. CR-V는 어쨌든 도로에서 보면은 딱그 존재감이 있습니다. 어디서 봐도 아 저거 CR-V다라는 거를 딱 금방 알아챌 수 있을 만큼 요 테일램프라든가 이런 구성들이 상당히 독특하죠. 예, 머플러는 하나로만 딱 달려 있네요. 근데 뒤에 보이는 가니쉬는 그냥 가니쉬입니다. 장식으로만 딱 되어 있는 가니쉬고요. 예, 요 모델은 하이브리드 투어링 두개 트림으로 출시가 됐습니다. 하이브리드 모델도 두개 트림이 있어요. 뒷면에도 이렇게 보면은 하이브리드 레트닝이 들어가 있고요. 예, 또 측면에도 하이브리드 레트닝이 딱 들어가 있습니다. 혼다 엠블럼이 하이브리드 그 자체의 엠블럼이네. 근데 엠블럼의 베젤부에 이렇게 파란색을 하나 좀 집어넣어서 이 차가 하이브리드다 이런 거를 좀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후드의 캐릭터 라인이 굉장히 강렬하죠.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좀 캐릭터 라인을 만들어 놨습니다. 예, 타이어는 콘티넨탈의 19인치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평평비가 50은 되는 것 같아요. 평평비가 어느 정도 되냐? 짜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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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5km 퍼 리터입니다. 그리고 도심에서 15.3km 퍼 리터, 고속도로에서 13.6km 퍼 리터 이렇게 라벨지가 붙어 있네요. 일본 브랜드 중에서 혼다가 그래도 비교적 뭔가 좀 모던한 이미지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실내 인테리어의 구성이라든가 외관의 스타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다른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좀 보수적인 어떤 그런 느낌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비해서 혼다는 조금 모던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는 좀 트렌드를 쫓는 그런 디자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실내 디자인도 보시면은 이런 우드 트림이라든가 또 저런 센터 디스플레이라든가 또 헤드업 디스플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은 요즘에 어떤 그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상당히 좀 세련된 어떤 그런 이미지를 주고 있습니다. 아주 좀 작은 사이즈의 선루프도 보이고요. 플로팅 타입의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어 있네요. 뭐 드라이브 모드는 스포츠 모드가 있고요. 그리고 이콘, 혼다가 자랑하는 그 어떤 친환경 모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EV 모드가 있는데 이게 주행을 할 때 각각 그 EV 모드 또 이콘 모드 이런 여러 가지 주행 모드가 자동으로 또 제어가 된다고 합니다. 이게 변속기는 전부 다 버튼식이죠. 예. 2열 공간 상당히 여유롭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들리진 않네. 배터리가 저기 있네요. 예, 배터리가 트렁크 바닥에 저렇게 딱 있습니다. 대신에 스페어 타이어가 있는 자리에 이제 저 배터리를 배치를 했는데 그렇게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트렁크 바닥이 높게 올라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대신 바닥 면적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일반적인 내연기관차하고 하이브리드 모델하고 트렁크 바닥 넓이는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시트는 6:4로 폴딩이 됩니다. 이게 아무래도 트렁크 바닥이 조금 올라오다 보니까 2열의 시트 폴딩을 했을 때 이게 플랫한 느낌은 훨씬 더 잘 드는 것 같아요. 굉장히 바닥이 평평하게 구성이 됩니다. 이 차박하시는 분들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자, 전석현 기자님들 지금 실내에서는 소리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배터리로 전기 모드 상태거든요. 지금 EV 활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한성 기자님.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이런 지도 같은 것도 좀 미러링이 됐으면 좋겠는데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지도 표시가 안 되거든요. 그런 건 조금 이게 나중에 지금 목적지가 설정이 돼 있는데 지도 표시가 안 되네요.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하네. 그러니까 이게 40km 이하에서는
네, 순수 전기 모드로도 짧은 구간이지만 주행을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네, 서킷을 주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요, 외부 충전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탑재된 배터리 충전을 지금 제가 가속 페달에서 발을 뗀다든가 이게 탄력 주행을 할 때에 나오는 그 회생 제동 에너지를 배터리를 충전을 해서 지금 뭐 짧은 거리지만 한 2km 정도 되는 거리를 거의 이제 100% 전기 모드로만 주행을 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시내 주행, 도심 주행을 할 때 가다 서다 막 이렇게 반복을 할 때마다 이런 배터리 순수 전기 모드로 주행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연료 효율성이 네, 높아지는 겁니다. 주행이. 지금 뭐 짧은 거리긴 하지만 주행 연비가 41.3km 퍼 리터가 나왔습니다. 41.3km 퍼 리터. 도심에서 가까운 거리를 주행할 때 가다 서다 뭐 이제 또 정지하고 뭐 이제 정체 구간도 많고 막 이런 데서는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도심 연비가 고속도로 주행 연비보다 훨씬 좋거든요. 이 차도 지금 거의 뭐 이제 복합 연비가 한 15 정도 되고 지금 짧은 거리지만 여기서도 한 40km 퍼 리터가 넘고 이게 바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하이브리드 시스템하고 내연기관하고 두 개가 이제 그 어떤 그 주행 상황에 맞춰 가지고 자동으로 전환이 되면서 하는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체험할 수 있도록 약간 속도를 높여서 한 60km 정도까지 속도를 높여서 주행을 한다고 하거든요. 시속 한 60km 정도에서도 EV 모드로 주행을 할 수 있네요. 그러니까 꽤 높은 속도에서도 EV 모드 활성화가 된다는 걸 볼 수 있고요. 이런 데서 감속을 하게 되면은 가속 페달에서 발을 살짝 떼어주면은 배터리 충전이 되면서 전기 모드로 또 전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기 모드로 주행을 했다가 또 가속을 할 때나 이럴 때 좀 어시스트를 해주고 또 엔진으로 구동력이 또 전환이 되고 이렇게 좀 다양한 어떤 구동력을 발휘하는 것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입니다. 지금 50km 조금 넘는 속도로 달리다가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면 이렇게 EV 모드로 전환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무전 소리 때문에 계속 그냥 하이브리드 시스템 EV 모드 뭐 또 EV 모드하고 모터하고의 어떤 그 전환 또 배터리가 충전되는 회생 제동 에너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체험하기 위해서 서킷 주행을 좀 한 겁니다. 이제 공로 주행을 할 텐데요. 뭐 서킷에서는 속도를 많이 내봤자 한 100km 뭐 이 정도밖에 안 냈기 때문에 뭐 주행의 어떤 감성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전혀 체험을 못 했거든요. 이제 거의 한 100km 정도 되는 공로 주행을 지금부터 시작할 거니까는요. 공로 주행을 하면서 CRV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뭐 이제 주행 퍼포먼스 이런 부분이니까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갖춘 CRV는 과연 어떤 주행 감성, 어떤 주행 특성, 차체 안정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영암에 있는 서킷을 출발해 가지고 지금 여기가 땅끝마을입니다. 땅끝마을까지 편도로 한 90km 정도 넘게 주행을 해 봤습니다. 주행을 해 봤는데요, 역시 혼다 차들이 갖고 있는 그 특징이 있습니다. 굉장히 부드러우면서도 뭔가 스포티한 감성 뭐 이런 것들이 잘 나타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데 CRV 하이브리드도 예외 없이 하이브리드라는 어떤 차의 특성에 맞는 그런 부드러운 승차감에 뭔가 좀 속도를 내면 가속 페달을 좀 힘있게 밟으면 스포티한 어떤 그런 주행 감성까지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CRV 하이브리드에는 모터가 두 개 달려 있는데 이 두 개 모터에서 나오는 최고 출력이 183마력이라고 합니다. 모터 출력이 183마력 상당히 높은 수치라고 볼 수 있는데요. 기존의 어떤 다른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이 모터 출력이 이 정도까지는 되진 않거든요. 근데 상당히 높게 출력을 발휘합니다. 그게 이 차가 갖고 있는 어떤 특징 가운데 하나를 보여주는 수치인데요. 혼다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조금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은
대부분은 하이브리드카 하면은 모터가 내연기관, 엔진의 출력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CRV에 사용되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반대입니다. 반대. 그러니까 모터가 주동력이 되는 겁니다. 모터가 주동력이 되고 엔진이 보조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반대죠. 기존의 하이브리드 시스템,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엔진의 동력을 모터가 보조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거는 정반대로 모터를 엔진이 모터를 보조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주행을 하는 동력이 대부분은 모터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모터를 위주로 구동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전기차하고 거의 비슷한 어떤 주행 질감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아무래도 모터가 주 동력으로 해서 거동을 하다 보니까 승차감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전기차의 어떤 느낌하고 거의 비슷한 주행 질감을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IMMD 시스템이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IMMD, 인텔리전트 멀티 모드 드라이브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주행의 어떤 그 감성을 좀 좋게 하기 위해서 운전의 재미도 좀 느껴라, 하이브리드 시스템이지만 운전의 재미도 좀 느껴라 하는 그런 점을 강조해서 만든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2.0L 가솔린 DOHC-i VTEC 애틴스 사이클 엔진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ECVT라고 해가지고 변속기가 또 이제 장착이 되어 있는데, 요것도 조금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선기어가 없는 변속기입니다. 유선기어가 없이 그냥 바로 1대1로 매칭이 돼가지고 변속의 어떤 그 1단, 2단 뭐 이런 단수 조절이 없이 그냥 전기차하고 똑같이 그 좀 작동이 되는 그런 변속기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이 혼다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일반적으로 봐왔던 것들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선기어가 빠진 변속기고 엔진이 모터를 보조하는 시스템, 이걸 통해서 뭔가 주행 질감이라든가 퍼포먼스 쪽에 상당히 좀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어떤 하이브리드 감성, 이렇게 얘기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부드럽다는 거 자꾸 이렇게 강조를 하게 되는데 정말 부드럽습니다. 주행 질감이 상당히 부드럽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렇게 앞에 엔진룸에서 들어오는 소리가 없다 보니까 풍절음이라든가 노면 소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거칠게 들리기는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엔진 아이들링이나 뭐 이런 것들이 진동소음 같은 것들이 워낙 잘 이렇게 억제가 돼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잘 들린다는 것 뿐이지 그게 뭐 거슬린다 뭐 이런 정도는 아니니까 그런 것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주행 모드는 스포츠 모드가 있고 또 EV 모드가 있고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모드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고속 크루징을 할 때는 이제 모터 대신 이제 내연기관 엔진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주행을 하고요. 지금 이렇게 좀 지금 한 60km 정도 되거든요. 이런 저중속 구간에서는 모터가 거의 주동력으로 사용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시스템 최고 출력이 215마력입니다. 시스템 최고 출력이 215마력이니까 뭐 가솔린 같은 엔진을 올린 터보 뭐 이 정도의 출력 성능을 가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상당히 매끄럽고 좀 파워풀한 어떤 주행 질감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게 또 보면은 하이브리드카 같은 경우에 다른 모델을 보게 되면은 이 러버밴드라고 하죠. 이 가속 페달을 급하게 딱 좀 강하게 압박을 했을 때 뭔가 엔진이 약간 공회전을 한 다음에 딱 뭐가 맞물려 들어가는 그런 느낌, 그거 뭐 이제 러버밴드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도 사실 지금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좀 속도를 줄이고 다시 가속 페달을 깊이 밟았을 때 보통 그런 러버밴드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는 하는데 그런 것도 굉장히 잘 잡아놨습니다. 그러니까 가속을 할 때의 어떤 반응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결감 있게 이어진다 이렇게 봐도 좋을 것 같고요. 그 연비는 제가 이제 편도로 올 때 계속 이제 리셋을 하고 오면서
재봤는데요. 한 18km 퍼 리터 대 이상이 나옵니다. 물론 이제 과속은 하지 않았고요. 정속 주행 위주로 또 이런 이제 좀 한적한 시골길, 지방도로 위주로 주행을 했기 때문에 연비가 한 18.45 이 정도 나왔거든요. 근데 잘 아시겠지만 하이브리드카 같은 경우에는 도심 연비가 조금 더 높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복합 연비가 한 15km 퍼 리터니까 그거보다 훨씬 높게 나온 거죠. 근데 조금 더 주의해서 연비에 좀 신경을 쓰면서 운전을 하면 19, 20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거든요. 아, 그리고 이게 혼다 센싱 있잖아요. 혼다 센싱 제가 이제 오면서 크루징도 해봤는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좀 활성화를 시켜서 주행을 좀 해봤는데요. 차로 중앙 잘 유지하고 또 이제 그 앞차하고의 간격 이런 것들도 아주 정확하게 또 이렇게 간격 같은 거 유지도 해주고 뭐 이런 것들도 전반적으로 좀 만족스럽게 발휘가 됐습니다. 예, 지금까지 혼다 CR-V 하이브리드 모델 시승을 했습니다. 영암 서킷 출발해서 이 땅끝마을까지 꽤 긴 거리, 거의 한 200km 정도 된 것 같아요. 주행 거리가. 주행을 하면서 딱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기존 하이브리드카에서 봤던 그런 어떤 성능이나 이런 것들하고는 확실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주행 질감이 괜찮았어요. 아무래도 모터를 주 동력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굉장히 매끄러우면서도 파워풀한 어떤 그런 주행이 가능한 그런 성능을 보여줬고요. ADAS 기능 같은 것들도 다른 어떤 일본차, 그러니까 국내에 수입되어 있는 그 일반적인 어떤 모델들하고 비교했을 때 그런 성능도 좀 괜찮았던 편인 것 같고요. 주행 연비는 아까 여기에서 땅끝마을 갈 때는 좀 정속 주행도 하고 좀 연비에 잠깐 이렇게 살짝 신경을 쓰면서 주행을 했거든요. 그럴 때는 한 18km 퍼 리터 정도 나오고요. 지금 올 때는 사실 좀 속도를 내면서 주행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한 13에서 14km 퍼 리터 때 정도 기록을 한 것 같아요. 이 라벨지를 보게 되면 연비가 한 15km 라벨지에는 복합 연비가 14.5km 퍼 리터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고속도로 연비가 13.6km 퍼 리터인데 제가 달린 곳이 고속도로는 아니지만 그래도 거의 뭐 자동차 전용도로 같은 코스로 계속 주행을 했거든요. 뭐 한 13, 14 이 정도 계속 기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연료 효율성 같은 것들도 뭐 이만하면 괜찮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혼다 CR-V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그래 한때 어코드하고 함께 정말 수입차 업계에서는 굉장히 잘 팔리는 그런 모델이었고요. 지금도 글로벌 베스트셀링카 가운데 하나라고 얘기를 해도 좋을 정도로 이 다른 글로벌 시장에서는 굉장히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모델이거든요. 여기 어떤 경제성까지 좀 다듬어진 그런 하이브리드카 나왔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관심을 갖고 한 번씩 체험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태를 더 김식기 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